Okay, let's go. 오늘은 54년 만에 개방된 비밀의 숲길을 소꿉친구들과 걸어봤습니다. 인왕산을 지척에 두고 걸을 수 있는 길이죠. 소량기 가득한 성곽길을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북쪽 성곽에 오르면 멋진 북한산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하여 청와대까지 관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출발 지점은 경복궁역 4번 출구입니다. 3번 출구에서 출발해도 무방합니다.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 청와대까지는 약 1km 거리입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하니 만남의 장소는 지하 메트로 미술관으로 하면 좋습니다. 방문 당시에는 서화회전을 전시 중이었습니다. 경복궁역 서울메트로 미술관 2관에서는 K컬처 뮤지엄 공연이 있습니다. 멋진 미디어 아트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4번 출구를 나와 약 500m를 걷다가 우회전합니다. 처음부터 경복궁 돌담길을 걸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우회전해서 경복궁 돌담길까지 직진합니다. 경복궁 돌담길 끝까지 걸으면 청와대가 나옵니다. 청와대 밤의 산책 이벤트가 있군요. 경복궁 후문 가는 길에는 아직도 단풍잎이 달려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멋진 분수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북서쪽으로는 인왕산이 지척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정문으로 향합니다. 청와대 관람은 사전에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자 1명이 6명까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청와대 관람 예약을 치면 예약 홈페이지가 나온다. 65세 이상은 당일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 후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전 예약했으니 입구에서 휴대폰 예약 확인 후 바로 입장합니다. 청와대 대정원 앞에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본관으로 향합니다. 본관 뒤 건물이 북악산입니다. 본관 내부 모습입니다. 영부인이 사용하던 공간인 무궁화실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모습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의 자세가 공심여유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740살 할아버지 주목이라네요. 이제 청와대 관저로 향합니다. 단풍나무는 아직도 잎을 달고 있군요. 단풍나무가 겨울에도 잎을 달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단풍나무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관저 입구입니다. 오, 멋있다. 청와대 관람을 마치고 오늘의 둘레길 시작 지점인 춘추관으로 향합니다.
춘추관 앞 광장입니다. 만일 청와대 춘추관을 출발지로 하는 둘레길만 이용하려고 한다면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춘추관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사전에 예약이 없어도 이 광장까지는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제 청와대 뒷길을 통해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로를 소꿉 친구들과 걸을 예정입니다. 북악산 북측면은 2020년도에 개방되었고 남측면 청와대 뒷길은 54년 만인 2022년도에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로는 1968년 1월 22일 김신조 사태 이후 굳게 닫혀 있었죠. 이제 그 비밀의 숲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인근 출발 등산로 입구는 춘추관과 칠궁, 그리고 삼청안내소입니다. 오늘 소꿉 친구들과 함께 할 길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발, 청와대 전망대, 만세동방, 청운대를 거쳐 곡장, 숙정문, 마룡공원을 경유하여 삼청동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소요 시간은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이제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제법 가파른 길입니다. 북악산이 바로 눈앞입니다. 대각정에 도착했습니다. 칠궁 안내소에서 출발하면 여기서 만납니다. 청와대 전망대 순환길에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청와대 전망대를 경유하는 사람도 무조건 우회전해야 했는데 표시가 사라졌군요. 우리는 왼쪽 길로 갑니다. 청와대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역광에다 안개가 있어서 조망은 좋지 않습니다. 대통문을 나섭니다. 삼청안내소에서 출발하면 여기서 만납니다. 삼청안내소 가는 길입니다. 길이 좀 험해집니다. 고종임금과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도 마셔보았다는 만세동방 약수터입니다. 꽃사슴을 만나도 먹이를 주지 마시라네요. 청운대 쉼터와 숙정문 방향 갈림길입니다. 우리는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는 청운대로 가기 위해 좀 더 올라갑니다. 청운대는 왼쪽 방향입니다. 나중에 하산할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청운대.
계단을 오르면 청운대입니다. 그 여수사 아빠가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라면이 많았는데 그게 한 마리 들어간 거야. 그 문어가 청운대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산이 바로 코앞입니다. 청운대는 293m에 불과하지만 전망은 좋습니다. 청운대에서 북악산 정상인 백악마루까지는 멀지 않습니다. 이 계단을 오르면 1.1 사태 때 총알 맞은 소나무를 만납니다. 1.1 사태 소나무입니다. 아직 총탄 자국이 선명합니다. 계단을 하나 더 오르면 백악마루입니다. 이제 하산합니다. 곡장을 경유하여 숙정문 안내소로 하산할 예정입니다. 곡장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곡장은 방어 목적으로 성곽의 일부를 둥글게 축성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곡장에 오르면 북악산과 인왕산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사진으로 보니 정말 아름답습니다. 북한산도 바로 코앞입니다. 다시 하산합니다. 성곽을 따라 멋진 솔밭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걸어본 길 중 가장 아름다운 구간입니다. 다시 봐도 아름답습니다. 숙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나? 계속 성곽을 따라 말바위 유계소까지 가서 성곽 밖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오늘은 숙정문 안내소로 가기로 합니다. 소꿉 친구들과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다시 하산합니다. 숙정문 안내소에 도착했습니다. 말바위 쉼터로 향합니다. 대부분이 데크길입니다. 마룡공원으로 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흙길이 이어집니다. 숙정문에서 말바위 안내소 방향으로 직진한 길과 여기서 만납니다. 여기도 흙길이 이어집니다. 마룡공원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마룡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성균관대학교 후문 방향으로 갑니다. 성균관대학교 후문입니다. 늦은 점심 장소로 우리가 선택한 음식점은 삼청동 만정입니다. 이웃에 있는 두 집이 맛집이면서 예약이 가능했답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은 필수죠. 오늘 헤어지는 장소인 안구역까지 가는 길은 볼거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 젊어요. 딱 맞는 말이네요. 오늘의 종착지인 안구역입니다. 1호선과 5호선을 타는 친구들은 종로선과 역까지 구경하면서 걸어가겠다네요. 탑골공원입니다. 송해 길이군요. 이것으로 소꿉 친구들과 함께한 청와대 관람과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로 걷기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